네, 안녕하세요. 는 내과TV의 내과 전문의 유대현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확진 검사 방법이 이제 변경되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두 가지 부분이 변경된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 신속 항원 검사, 의료진이 시행하는 그 검사를 통해서 확진 검사를 대체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해외 입국자분들 중에서 백신을 맞으셨다면 추가로 격리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그런 부분인데요. 두 번째 지침은 다음 주부터 시행될 거여서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영상에 촬영을 할 것이고, 오늘은 이제 항원 검사 지침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신속 항원 검사를 받고 다시 또 PCR 검사를 받고 이러다 보니까 기간이 조금 늘어졌었죠. 그러다 보니까 제때 필요한 뭐 환자분들께서 약을 처방받아야 된다든지 뭐 팍스로비드 같은 것들을 처방받으셔야 되는데, 의사와의 만남이 이렇게 지연되다 보니까 제때 처방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발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업무를 이제 간소화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제도를 개편을 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이제 의료기관에서 바로 나오면 바로 이제 의료진과의 어떤 문진을 통해서 해당이 되면 팍스로비드를 투여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열이 있다거나 기침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진 판정 받으면 다 진료비가 면제가 되고 이제 무료로 처방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처방받을 수 있는 이점이 발생을 하게 된다는 건데요. 이렇게 개편한 이유가 바로 제때 약을 투여하기 위해서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팍스로비드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제 2022년 2월 21일부터는 40세 이상의 기저질환자, 단순 뭐 고혈압, 당뇨, 비만만 있어도 다 팍스로비드를 투여받을 수 있는데, 이 팍스로비드는 증상 발생일 이후 5일 이내에 드셔야 이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 프로세스를 최대한 간소화해서 최대한 빠른 시점 안에 투여를 해야 효과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팍스로비드를 빨리 투여하기 위해서 항원 검사를 확진 검사로 이제 활용하겠다라고 발표했는데, 총 16만 명분의 팍스로비드가 우리나라에 이제 도입이 됐어요. 앞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쌓일 건데, 현재까지로는 4만 명밖에 처방이 안 나갔다는 거죠. 나머지 12만 명은 왜안 나갔냐라고 했을 때는, 의사의 어떤 문진을 통해서 기존에 복용하고 있는 약 같은 것들이 너무 복잡하고,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절차가 또 늘어지다 보니까 5일이 지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팍스로비드를 투여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이렇게나 많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11세 이하 소아 같은 경우에서는 백신 접종을 아직 그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소아 같은 경우는 코로나 걸리면 우리가 뭐 크게 문제 없을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의외로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상태가 안 좋은 그런 케이스가 늘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 조기에 항원 검사를 시행해서 의사의 어떤 진료를 바로 시행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유는 PCR 검사가 하루에 확진자가 30만 명이나 나오다 보니까 역량이 이제 초과된다는 건데, 실제로 선별진료소 앞에 가면 이렇게나 많은 환자분들이 대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주말 같은 경우에서는 한 두세 시간은 기다려야 겨우 이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간을 줄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항원 검사 양성인 분들이 PCR 검사를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거나 그런 이동하는 과정 중에서 혹시나 전파의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최소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각 기관에서 하루에 50건 정도만 해도 충분히 그 역량이 PCR 역량 초과한 부분을 대체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혹 어떤 분께서는 집에서 하는 자가진단 키트도 인정이 되나요? 라고 했는데,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신속 항원 검사는 병원에서 의사가 직접 하는 것만 인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공동가족이 확진자가 발생해서 PCR을 해야 되는 경우는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여전히 그 부분은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일단은 병의원에서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다. 그러면 그것은 확진으로 바로 인정이 되고, 그때부터 바로 이제 팍스로비드 투여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 절차를 통해서 투여 대상이면 바로 이제 처방을 그날 바로 먹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점이 생긴 거죠. 그리고 또약 처방 같은 것들을 이제 확진자이기 때문에 전에 국가가 이제 지불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점도 저는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확진 판정을 받으면 바로 이제 뭐 대중교통을 가급적 이용하지 마시고 이제 자가격리를 실시하도록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침은 한 달간 시행할 예정이고 현재 피크가 이제 이번 주 중으로 나타난다고 하니까 한 달이면 이제 그 정점이 떨어지는 그런 시기에 올 거니까 한달 동안은 일단은 이런 항원 검사를 PCR 검사로 대체해서 역량 초과한 부분을 좀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학교에서조차도 공동 가족 중에 확진자, 그러니까 공동으로 거주하는 가족 중에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기존에는 학생들은 만약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등교하면 안 됐어요. 근데 이제는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그냥 학교에 등교해도 된다라고 그 지침이 이제 오늘부터 이제 시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코로나 항원 검사를 통해서 확진 검사를 대체하는 그 변경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코로나 항원 검사를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확진 검사를 대체하게 됐는지, 그리고 우리가 침으로 하는 항원 검사는 과연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항원 검사는 매일 하는 게 정말 효과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강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